계속해서 원주의 갑 선거구입니다. 네, 원주 갑의 경우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무소속 후보가 얼마나 선전을 할지가 관심입니다. 임서영 기자입니다. 원주 갑 선거구의 후보 지지율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46.8%로 1위, 미래통합당 박정아 후보 24.8%로 2위입니다. 두 후보 간 지지율 차이는 22%포인트입니다. 이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권성중 후보가 8.4%로 3위를 기록했고 다른 후보들은 1%대의 지지를 얻었습니다. 연령대별 지지층을 보면 이광재 후보는 전 연령대에서 고른 지지를 받았고 통합당 박정아 후보는 60대 이상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. 정당별로는 민주당과 정의당, 국민의당, 민중당 지지자층은 이광재 후보를, 통합당과 우리공화당 지지자층은 박정아 후보를 더 지지했습니다. 원주 갑의 경우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5.4%, 통합당이 26.4%로 후보 지지율과 비슷했습니다. 이어 정의당 5.4%, 국민의당 3.4%를 기록했습니다. 하지만 비례대표 정당에 대한 지지도는 혼전 양상을 보였습니다. 미래한국당 21.1%, 더불어시민당 19.5%로 두 정당이 오차범위 내에 접전을 벌이며 양강구도를 형성했습니다. 이어 열린민주당 10.3%, 정의당 7.8%, 국민의당 4.6%로 중위권 정당들 간에도 지지도가 분산됐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에선 원주 갑에서도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20%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.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던 이광재 후보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던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이 맞붙은 원주 갑.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권성중 후보가 얼마나 선전하느냐가 선거 판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.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.